오늘은 이제 부동산 성공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개발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개발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떤 곳이 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 이 개발지 주변의 토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시 특히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택시장 동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에 났습니다. 그래서 뭐 1236건 이렇게 3월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GTX에 들썩였던 을왕 안산 집값이 4억이 털썩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 이 기사만 보시고 또 다른 곳도 다 4억이 떨어졌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4억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였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대장주죠. 그래서 12.5억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3.8억이 떨어진 가격에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지 이 전체적으로 4억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한번 시세를 살펴보니까 이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3호 같은 경우 이제 전용 8호 제곱미터 보니까 지난해 10월 최고가가 12억을 찍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3월 30일에는 9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월드아파트 이제 GTX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었죠. 자, 그래서 2월 말에 4억 5천만 원을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 전용 44제곱미터 오히려 평수가 좀 더 넓어요. 근데 지금 3억 원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2억 아파트 이 대장주 같은 경우만 4억이 빠졌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2억 그다음에 뭐 1억 이 정도 선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GTX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TX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이 서울 집값 갭매우기 그다음에 2030에 이제 연끌 매수까지 이런 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매수세가 단기 급등을 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때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그다음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 그다음에 이런 피로감 때문에 살짝의 조정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주택 시장 말고 토지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호황 누린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전국 순수 토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단필지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이 지분 거래, 그다음에 증여, 교환, 그다음에 판결. 그래서 모든 거래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단필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된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이제 쭉쭉쭉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 이 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토지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은 규제에 따라 계속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규제하면 뭐 경기로 가고 경기 규제하면 또 뭐 이제 김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많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토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이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 이슈, 이제 국가에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 자, 그럼 이 개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개발 이슈가 있는 곳, 그럼 왜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면은 주변이 왜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땅이 개발되면은 당연히 오르는 건 당연지사예요. 근데 그 주변까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1만 평을 개발합니다. 1만 평을 개발하면은 주변 10만 평이 들썩인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개발하면은 어쨌든 이 주변은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만 평이 들썩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0배에서 20배 뛰는 건 기본. 그래서 진짜 꾼들은 이 개발지 주변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발되는 곳이 있으면 이 주변에 가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왜?
이 안에 개발이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될 때 그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발표가 났을 시점에 그 주변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떤 돈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올라가다면 봤더니 자, 여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대상지예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이 주변 지역이 왜 오르는지 첫 번째로 봤더니 첫 번째 잠재적 입지 요건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의 개발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이 만약에 뭐 신도시로 개발이 됩니다. 뭐 아파트 들어서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주변은 어떤 게 또 생길 수 있냐면은 여기 신축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수요들. 그래서 이쪽이 뭐 빌라를 짓거나 아니면 뭐 상권을 짓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목적의 개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 만약에 일자리,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면은 그 일자리 수요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권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목적의 개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의 토지 보유 수요도 우리가 증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상액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또 뭘 하냐? 대토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체 토지를 매입을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슨한 토지 이용 규제. 상대적으로 토지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 개발지와 이 주변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되는 곳과 개발되는 곳 주변이 있어요. 근데 이 개발을 위해 수용하는 땅의 보상금. 그래서 이 수용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수용을 합니다. 뭐 국가가 개발을 하거나 하면은 여기 있는 땅들을 다 사들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상을 할 때는 개발 전에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반면에 자, 이 개발지 주변. 자, 주변은 뭐예요? 개발 완료 이후에 이제 미래 가치를 예상해서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되는 곳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 금액에 대한. 하지만 이 개발지 주변은 그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수백 배, 뭐 수천 배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러한 개발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어떤 점이냐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디가 개발이 되더라도 주변에 이제 내가 개발지 주변에 투자할 곳을 찾아봤는데 농림 지역이 조금 많다. 그러면 한 번쯤은 조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5월 18일부터 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조금 쉬웠지만 지금은 그 취득할 때 조금 더 규제가 심해지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주요 개정 사안 중을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원래 이 농지를 취득을 할 때 적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뭐 계획 관리 지역 자연 녹지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 우리가 적합 여부 확인을 의무가 미부여됐었어요. 과거에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농지 이러한 것을 취득할 때 그 확인의 의무를 미부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자, 이러한 것들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안에 농지도 추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농지 취득이 원래는 불가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예외로 하고 그때는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그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의 경우에도 자, 우리가 임대 무상 사용 등은 위탁 경영 중인 농지 취득을 제한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말 농장을 할래요? 아니면은 뭐 체험 영농을 할래요? 이런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조금 제한에 걸렸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발지 주변을 내가 보더라도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개발지, 어디가 개발이 된다는 것을 보고 그 주변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일자리가 들어가요. 그럼 일자리가 들어가면 여기가 개발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주변이 우리가 바뀔 가능성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도로 주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도로 주변을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조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가면은 이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내 땅이 수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지 주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도로 옆에 땅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개발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되기 전인데 이렇게 도로가 좁습니다. 이렇게 좁고 여기에는 이렇게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대규모 뭐 산업단지나 일자리가 앞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차들이 이동하기 위해선 요 도로는 좁겠죠. 그래서 이동하기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확장을 해버려. 그래서 4차선, 5차선까지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내 땅이 이 도로로 수용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인구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는 항상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실 때는 이렇게 보기 좋은 것. 야, 이 과거에는 좋죠. 이 도로도 있고 건물도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일반 부동산에서는 이런 물건을 추천을 해주죠. 근데 개발지 주변에서는 이런 물건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로 옆 땅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토지 투자,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개발지는 그리고 어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쭉쭉쭉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의 정책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 주변을 우리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통과 일자리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곳을 우리가 찾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세종이란 곳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 통계 인구 상충률을 한번 보시면은 자 12월 시도별 순 이동률은 세종이 7.4%, 그다음에 인천이 1%. 경기 0.8% 등 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세종시가 가장 많이 인구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순 이동률을 보면은 7.4%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느 시도를 보더라도 세종시가 자연 인구 증가랑 이제 순 유입 1등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자연 증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순 증가, 여기는 자연 증가인데 이 자연 증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죄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만 4.2%를 찍었다. 그래서 이 자연 증가 같은 경우는 이 출생한 인구, 그다음에 사망한 인구.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자연적 증감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쪽에 있는 요 순 이동률은 우리가 사회적 증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출, 전입 부분.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자연적 증감, 그다음에 사회적 증감에서 전국에서 1등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 세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2년 1분기 집값 상승 지역을 보시면은 자, 여전히 세종이 1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서울이 1.08%, 다른 지역 같은 다 0%대에 못 미칩니다. 근데 세종이 전국 1등이었어요. 이번에 1분기 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1분기 토지 거래량은 지금 많이 줄었는데 서울, 세종, 대전은 땅값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순수 토지 거래량 기준으로 뭐 광주, 그다음에 강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줄었는데 세종시만 4.7%가 늘었다. 그래서 이러한 집가 상승을 보시고 뭔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 올랐는데 왜 세종이 유독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 인구는 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자, 그러한 이유들이 왜 나타내냐면은 일단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인프라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모이게 된다. 근데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세종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인구가 늘어날까 봤더니 자, 지금 현재 세종으로 이어가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는 뭐 판교, 분당, 동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싹 다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만 우리가 투자해도
돈을 번다라는 말이 일듯이 지금 현재는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까지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냐면은 이 서울에서 안성공항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세종에서 안성구간. 그래서 2024년도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특히나 이 세종 이 끝이 가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제 세종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제2집무실부터 국회의사당 27년도까지 건립되는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 그래서 특히나 메가시티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즉 뭐다?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는 부분에 포함해서 일자리까지 좋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산업단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 그래서 세종시 바로 위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산업단지가 이렇게 진행 중이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2024년도를 기준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는 곳 주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이제 보상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이제 또 수요가 대토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주변에 당연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토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반드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투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이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외지인 비중이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가 세종 외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이 세종 거주자. 근데 세종 외 거주자 비율이 보시면은 이 세종의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항상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산 분들이 더 많아요. 왜? 내가 거주하신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그 동네고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시지 실제로 세종 외 거주자들이 세종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세종시가 땅값이 올랐을 때 이 지역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개발지 주변으로 이 빨간색, 그다음에 분홍색 점차 색깔이 옅어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붉을수록 높은 상승률을 띄었다. 그래서 이 개발지 주변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승률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적용되는 이러한 대출 규제,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전매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에 대해서 조금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개발지 주변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주변에는 우리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지금 1억 이하의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특히나 세종시가 지금까지 집값 상승률이 1위였다. 그래서 1위였는데 앞으로 1위가 될지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게 맞다고 싶으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진행 중.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의 증가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자 제가 조언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도 행복한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